그렇게 편리하다고? 그렇게 편리하다고? 진짜 그렇게 편리하다고?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단 말이야?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. 쿠자이트. 쿠자이트 이거밖에 없나? 아, 이걸 또 귀찮다 그래? 쿠자이트 버닝. 여기 있다. 이게 최상 레벨이잖아 얘가. 쿠자이트 귀족 병종에서. 얘 한 100마리만 만들어봐. 진짜로 되나? 됐어. 이러면 여기 샤라에서 이 100마리를 훈련시킨다고? 야, 근데 주둥근 넣어줄 게 없지 않나? 주둥근 뭐 넣어줄 건 없고 지하 감옥에서 포로나 넣어놔야 돼. 딱 요정도? 요정도 해놓으면 알아서 이만큼 먹겠지?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지? 언니 가서 와, 일단 샤라까지 먹었단 말이지. 수비대가 한 마리? 샤라가 그래도 785원을 주네. 사르구보다 나은데? 사르구 뭔데? 사르구 발전도가, 번영도가 얼마길래. 아, 번영도 사르고가 제일 세이구나. 뭐가 또 오네? 샤라 먹으려고? 한번 싸워야 할 듯?
아, 이거 샤라가 근처까지 끌고 가서 먹을 걸. 그러면 포로나 이런 거다 바로 넣어줄 수 있는데. 아, 나 생각 잘못했네. 지금 얘랑 이거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. 샤라 근처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 근처에서 잡으면 되잖아.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포로나 그런 거 바로 샤라에다가 넣어줄 수 있잖아. 자, 컴컴 샤라. 어? 뭐지? 내가 근처 갔다고 또 딴 데로 가나? 뭐라 해야 되나? 저쪽 평지로, 사막 평지로 가자. 사막 평지로 가실? 사막 평지로 가실? 안 가실? 맵 괜찮아. 이 정도면 개꿀. 아처스! Move! Archers, stand up! Mounted archers, move! Forward! Cavalry! Forward! Infantry! Forward! 하늘에 대고 석궁질하는 거 보니까 사거리가 닿나 보다. 빨리 불러오는 게 낫겠지? 맞춘단 말이야. 와야죠. 아, 이거 뻑이겠다, 쟤네들 저렇게. 이걸 그냥 뻑이겠네. 여동생 한 명은 지금 부대에 돌리고 있고, 남동생 하나는 아직 덜 커가지고. 우리 동료띠들은 어디에서 이제 지금 숨만 쉬고 살고 있고.
이제 슬슬 자금 상황이 많이 좀 좋아졌으니까 하나씩 늘리긴 해야지. 그래서 동생들 부대부터 창설해줬잖아. 5개 더 만들어달라고? 아니 쓸만한 영웅 동료 영웅들이 젠이 안됐잖아요. 아, 일단 한번 확인해보자. 시간 좀 지났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. 아 근데 돈이 있어야 걔네들 운영을 하지. 얼마나 좋았어? 형 이런 잡병들을 갖고 다니니? 먹을 필요가 없고. 수비대 넣어요, 굳이 귀찮게. 얘들 넣어서 뭐해요? 어차피 이런 잡다 한데.
웬만한큼 다 받아서 넣고, 굳이 뭐 징집병이나 이런 애들 넣을 필요 없지 않아요? 그냥 4티어 이상 정도만 골라서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. 굳이 프로 다 받아가지고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까? 이거 집어 넣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. 애들 몸값 잘 나오는데? 애들 몸값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. 생선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. 주둥군 47밖에 안 돼? 먹어야지, 이러면 먹어야지. 아, 이거는 47밖에 안 되면 사다리만 놓고 올라가도 되겠는데? 너 혹시 모르니까 공성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. 우생성은 왜 저렇게 털려있지? 사다리가 어딨죠 지금? 사다리가 안 보이는데?
George! 끝났는데? 꿈을 꾸시고 있네. 그때 게임이 끝났어. 별명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. 별명도 91. 웃기네. 번영도가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네. 주둔지 관리하자고? 이거 보병 하나 넣어줘. 이거 뭐라도 하나 넣어줬어야 되지. 참 복귀를 해버리네. 그냥 복귀해버리는데? 뭐지? 애니로 해서 안 되는 건가? 애니? 애니라는.
그러네. 문화권 정해져야 하나 보다. 그냥 애니로 아무 문화권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. 아무 문화권이 안 되면은 일일이 문화권 지정해줘야 돼? 아, 이런. 아, 이거 생각보다 많이 죽네? 아씨. 이렇게 죽을 게 아니었는데. 홍기병을 우선적으로 먹자. 항상 어글로 안 끌리겠지? 끌리려나? 우리 노간드 어디 갔니? 노간드 잡혔네. 아까 내가 과묵한자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? 그래요. 다 만들어봐.